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차는 위니 컨트리맨입니다. 위니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2005년에는 1년에 76대가 나가는 브랜드였어요. 지금은 롤스로이스가 1년에 100대가 넘게 나가죠. 그러던 위니가 2019년에 드디어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혼다, 포드, 폭스바겐, 랜드로버보다 많이 팔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월드 프리미어를 한국에서 하는 거겠죠. 위니에는 모델이 4가지가 있죠. 그냥 쿠퍼, 쿠퍼 컨버터블, 클럽맨, 그리고 컨트리맨. 개인적으로 쿠퍼 컨버터블 제일 좋아하고요. 컨트리맨은 호불호가 살짝 갈리죠. 미니치고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나름의 균형점을 잘 찾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 중에 가장 큰 모델이고 라인업 중에서도 컨트리맨은 미니의 유일한 SUV 모델이죠. 한국처럼 산도 많은 지형과 잘 어울리는 크기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비가 굉장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미니 행사장으로 같이 가시죠. 행사장에는 미니 컨트리맨, 미니 컨트리맨 존 쿠퍼웍스가 공개됐습니다. 미니 컨트리맨부터 보시죠. 일단 전면에 저 그릴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고요. LED 헤드라이트와 LED 안개등,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각진 헤드라이트, 즉 전조등이 있죠. 둘레를 감싸는 저 부분이 주간 주행 전조등이고요. 방향 지시등도 겸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코너링 램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이 이거 멋지다고들 하던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망치, 토르, 후미 등의 유니온잭. 미니 모델 중에 컨트리맨만 이 유니온잭이 없었는데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는 좀 넣어주는 게 좋죠. 공기흡입구가 존재감이 강하죠. 약간 유치해 보이는 듯 또 잘 어울립니다. 내관 보시죠. 실내 인테리어는 체스터 인디고 블루 색상과 몰트 브라운 가죽 시트 등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5인치 디지털 블러스터로 바뀐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가죽의 이런 바느질이 스몰 럭셔리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작은 호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요 안에 열면 있습니다. 열선은 되고 통풍은 안 돼요. 전형적인 레저차의 사고방식. 뒷좌석에는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 C타입 단자 두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미니치고 꽤나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6:4 폴딩 시트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걸리더라고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450리터, 등받이 접으면 최대 1390까지 확대가 됩니다. 선루프는 앞뒤로 구성되어 있고 꽤 괜찮은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컨트리맨은 미니 중 유일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모든 라인업을 갖춘 모델이죠. 그런데 일단 가솔린과 디젤만 출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국내에는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 쿠퍼웍스 모델도 간략하게 둘러볼게요. JCW는 미니의 고성능 라인이죠. 디테일과 감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최초 공개한 미니 컨트리맨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귀엽지만 강해 보이는 자동차, 미니만한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